우와, 사람 엄청 많다. 강아지들도. 그치, 덕구야. 우리 그동안 연습 열심히 했으니까 꼭 이어서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자. 알았지? 보이죠? 저기 똥개! 네, 저 똥개를 납치하면 되는 건가요? 네, 어디든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죽이든지 버리든지 그건 아저씨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이 대회에 저 똥개가 참가만 안 하면 된다고요. 여기 돈이야. 네, 알겠습니다. 똥개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다니 자존심이 상해 상해 이상해 씨. 아이, 널 얼마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똥개보다 못해? 일어나 엘리자베스. 대전까지 안 자고 연습할 테니까 따라와. 덕구야, 물 맛있게 먹어. 아, 이제 대회가 2시간 있으면 시작이네. 나 너무 떨려. 덕구는 하나도 안 떨린가 보네. 너 보니까 그래도 좀 진정이 된다. 떨려. 아, 어? 39번째 참가자분 맞으시죠? 아, 네, 맞아요. 곧 애견대회가 시작될 거라 참가 반려견을 등록해야 해서 잠깐 데려가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등록이요?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 안 걸릴 거예요. 덕구 맞죠? 네, 맞아요. 덕구야, 조심히 다녀와. 아, 너무 떨린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One hour later. 아이, 뭐야. 한 시간이 지났는데 왜 덕구는 왜 아직 안 오는 거지? 한 시간 후면 대회 시작인데? 이걸 어쩌면 좋아. 아이, 안 되겠다. 아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그쪽도 참가하는 반려견 등록하라고 해서 직원이 강아지 데려갔다가 데려다 주셨나요? 에? 등록을 왜 또 해요? 참가 신청할 때 다 했잖아요. 네? 어? 그런 말 없었는데? 저기요! 저기요! 네? 무슨 일이시죠? 혹시 저희 덕구 못 봤어요? 반려견 등록한다면서 어떤 직업분이 데려가셨는데 키는 이만하고요. 그리고 선글라스 쓴 직원분이 데려가셨어요. 네? 저희 직원들은 선글라스는 착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려견 등록 같은 건 하지도 않고요. 네? 그럼 뭐지? 덕구야! 강아지가 손에서 데리고 오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 이대로 애견들과 끝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아무데나 버리고 가면 되겠구만.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오호! 녀석? 똑똑한 강아지인가 보네. 하긴 똑똑하니까 애견대회 같은 데서 납치하라는 사람이 생기겠지. 아, 그나저나 목이 좀 마르네. 급하게 데려오느라 많이 뛰어서 그런가? 아, 목말라. 뭐야, 목이 마르다는 소리에 마실걸 갖다 준 건가? 녀석 참 똘똘하네. 어쨌든 고맙다. 빡컥. 캬, 참 잘 마셨다. 이야, 세상에, 너 진짜 똑똑하다. 야, 버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키워야겠어. 아저씨랑 살자. 어?
어때 어때? 아까 조용히 하라고 했던 말도 기억하고 말이야. 아주 그냥 마음에 드는걸? 아무튼 물도 마셨겠다. 그럼 나 좀 쉴 테니까 조용히 있어라. 오 뭐야? 조금만 한 게 노래도 부를 줄 알아? 감미로운데. 아, 덕구야! 아, 덕구야! 덕구야 어디 간 거야? 아, 집 앞에도 없고, 아, 자주 가던 공원에도 없고, 도대체 어디 간 거니? 덕구가 없어. 어? 잠깐만. 왜 여기에 강아지 오줌이 있지? 어? 이건 틀림없어. 덕구가 남긴 흔적 같은 걸 거야. 일로 뛰어보자. 덕구의 오줌이 엄청 많잖아. 덕구야! 아유, 어디 갔었어? 걱정했었잖아.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다. 아 맞다, 대회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빨리 가보자.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참가견인 엘리자베스와 이예진 참가자입니다. 너 못하면 이번엔 진짜 팔아버릴 줄 알아. 출발. 뛰어. 더 뛰어. 좋았어, 내려와! 이야, 굉장히 엄청났습니다. 다들 박수 주세요. 자, 이번 애견대회 우승자는 40번 참가견인. 잠깐만요. 39번 참가자인데요. 그 39번 참가자는 대회 시간에 늦으셔서 탈락 처리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덕구가 잠깐 사라졌었다고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 덕구 진짜 잘하거든요. 진짜 똑똑해요.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수상한 남자가 주변에 배회하고 있길래 체포했는데 자꾸 직원이라고 주장해서요. 맞나요? 어? 글쎄요, 저희 직원은 아닌데요, 이 사람이? 어? 아, 덕구야 왜 그래? 이 앙탈진 강아지가 아까는 좋다고 꼬리를 흔들었으면서. 뭐야? 잠깐만, 저희 강아지를 혹시 데려가신 게 혹시 이 사람인가? 데려갔다고요? 납치한 겁니까? 저 어쩔 수 없었다고. 아저씨, 돈 받았으면 입 닫아야 할 거 아니야? 조용히 해! 두 분 다 서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가시죠. 난 죄가 없어! 내 돈 주고 산 내 사람이라고. 난 왜 죄가 있는 거야? 죄지앙! 덕구야 그랬던 거였구나. 아무래도 대회 부정행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일단은 39번 참가자분의 탈락 처리를 기각하고 기회를 부여한 뒤 재심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덕구야! 너의 실력을 이제 드디어 보여줄 수 있게 되었어! 덕구야! 우리 연습했던 거 그거 사람들한테 제대로 보여주자! 자! I love you! 아니, 어떻게 개가 말을 해요? 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무래도 대회 우승자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덕구야, 한 번 더 보여줘! 안녕!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덕구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야 됩니다! 덕구는 말을 할 줄 알아요! 하하! 덕구야, 우리 아무래도 우승한 것 같아! 대회 우승자가 정해졌습니다! 대회 우승자는 39번 참가자! 하하하, 믿고 있었어요! 야!
그렇게 덕구와 저는 애견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받게 된 상금으로 아빠의 병원비를 내고 안락하고 풍족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덕구를 납치한 납치범과 납치를 사주한 예진이는 법의 심판을 받아 벌을 받게 되었고요. 앞으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일만 남았답니다. 여러분들 해피엔딩이죠?